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그럼블커피 유영기 대표님이 오늘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맛있는 원두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처음 저는 이제 오랜만에 뵙죠. 네. 그죠.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유튜버잖아. 유튜버 지금. 네. 천명 유튜버. 아, 예, 천명 유튜버. 네, 자. 우리 원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직접 볶아오셨는데요. 뭔가요? 이거 부룬디 지역에서 스머프라는 스머프 원두입니다. 아, 스머프 원두. 네. 어디서? 네. 남사이로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네. 네. 아까 보니까 피베리던데 맞죠? 네, 피베리 네. 맞습니다.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셨죠?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샘플 로스팅을 저희 약하게 하지 않고 닦아요. 잘 익혀서 익히는 2차, 거죠. 2차 크랙 전에서 저희가 빼거든요, 보통. 네. 그렇게 해서 제일 먹기 좋은 포인트에서 저희는 샘플링을 하는 편입니다. 먹기 좋다는 표현이 상당히 네. 애매한데 네. 어떤 게 먹기 좋은 거죠? 사실 좀 좀 나이 질문이 좀 네. 도전적인데. 저 굉장히 좋아요. 아, 예. 얼굴색 그렇지 않죠? 네. 어떤 게 맛있는 거죠? 맛있는 거죠? 먹기 좋은 거죠? 저는 그 신맛이나 쓴맛이나 너무 도드라지지 않는 아, 그런 포인트가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샘플을 딱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먼저 체크하나요? 우리 지금 사전에 지금 아무런 우리 지금 어떤 준비 과정 없이 그냥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이브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생두 이제 로스터니까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나요? 일단 빛깔을 먼저 보고요. 빛깔을 보고? 네. 빛깔 어떤 걸 체크하죠? 약간 초록빛이라든가 네. 겉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들 아, 대충 대략적으로 크랍 상태 연도 네. 같은 걸로 외관을 네. 먼저 상태하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생두로는 그 정도 그 정도로만 감을 보고요. 나머지는 커피 노트라든가 아, 주어진 자료를 참조해서 얘를 어떻게 볶아야겠다 일단 감을 네. 세우고 샘플 로스팅을 한번 해보고 네, 얘를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네. 얘를 어디까지 가야겠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네. 얘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얘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포인트로 해도 웬만큼 맛이 잘 나올 수 있는 커피라는 네. 가능성을 봤고요. 네. 좀 더 개성을 살려도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희가 샘플은 먹기 좋게 만들었지만 판매용은 이거보다 좀 더 라이트하게 가서 향을 살려도 괜찮겠다라는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네. 그 올라오는 약간 초콜릿한 느낌이 확 와더라고요. 원래 PBD에서 그런 느낌을 자주 봤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저도 얘를 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아, 얘 PBD라서 얘 또 볶기 까다롭겠구나. 근데 잘 볶으면 되게 맛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30g 썼습니다. 칼리타로 드리퍼는 네, 하리오 사용을 해서 칼리탄 300ml 정도 추출할까요? 네, 300ml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도 마셨고 오늘도 마셨고. 어, 그래요? 네. 어제는 뭘로 마셨어요? 어제 저는 이제 하리오로 주로 내리고 있어요. 하리오로? 네. 지금 제가 되게 가늘게 갈았어요. 가늘게 갈았고 천천히 내릴 겁니다. 하리오인데도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은데 콩을 믿고 로스팅을 믿으니까 네, 긴장되고 네, 있습니다. 뭐, 또 왜 이렇게 곱게 가셨을까? 또 우리 또 네. 우리 또 이것도 입이 없는 소리 잘 못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예열하게 빈말 안 하시거든요. 실감나게 또 이름이 스머프? 네 맞습니다. 스머프 지역 이름인가? 요즘 하도 스펙들이 희한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이름을 우리 진짜 그 뭐지? 그 난쟁이 그 스머프로 네. 그걸로 했나?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좀 확인해봐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지역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스머프 아,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정확한 건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요, 아니, 좀 더 하고 나서 네, 그냥 뭐 저희 나이브 하니까요. 네, 나이브 하니까 떨어지는 게 상당히 잘 떨어지네. 300ml 꽉 채워도 될 것 같아요. 볶은 지 며칠 됐나요? 어제 볶았습니다. 아, 어제. 네. 가스가 그래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네요. 따뜻한 데다 보관하셨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에이징이 좀 된 것 같아? 그러진 않나? 차가 덥나요?
샵 안에 보관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샵은 계속 난방이 되어 있기 지금 보니까 거품 상태도 되게 맛있는 거품이잖아. 비누 거품 안 올라오고. 때문에. 네. 300ml 정도 추출을 할 건데, 지금 끊어도 될긴 한데, 뒤까지 한번 가볼게요. 혹시. 어떤 신뢰가 피파는 또 하시려고. 야, 아니, 이게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이게 사람이 순해지는 것 같아요. 유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방송이라고 해서 비말하지 아, 네. 아, 300ml 정도에서 넣겠습니다. 스머프, 탄자니아, 피베리. 브룬디입니다. 아, 브룬디. 비슷하겠죠. 그쵸. 커피가 좀 나죠? 네, 커피. 지역보다. 그리고 사실 나 지역을 잘 압니다. 예전에 저도 파나마, 뭐, 과테말라 이런 것도 막 써봐가지고, 막 나가보면, 우간다 콩도 국적 불명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탄자니아를 또 케냐로 판 적도 있잖아요. 네. 오. 구독 1000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족 커피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커피가 이 달고나 그 느낌이 확 올라오네요. 더 좋았던 게 잔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려고 네, 굉장히 클린해서 했어요. 깨끗하네요. 클린한데 좀 비는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캐러멜리하고 아 이거는 드려야 된다. 제몇 번을 지금 드린다고 하고 못 드린 게 맞는데 이거만큼은 꼭 드려야 된다. 이걸 좀 자신감이 있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사실 패키징도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서 왔거든요. 일단은 커피가 밸런스도 맞는 것 같고 캐릭터도 이거는 근데 이게 참 이게 포인트를 잡기가 로스트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이거를 그좀 이거보다 한좀 전에 빼면 향은 얘보다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 좋은 맛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나는 그래서 그 향이 얼마만큼 이게 근데 이게 막 꽃향이 나거나 막 이렇게 플라워리한 느낌은 안 나오잖아 여기가 약간 그래서 이 포인트가 나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2차까지 진행을 시키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향은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마치 열차가 역을 지나가는 것처럼 할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중간에서 되게 좋았던 향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포인트로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고심이 되는 게 이거를 살리자니 뒤에 맛들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이거를 하면 좀그 쫀득한 맛이 좀 빠질 것 같은 약간 비어있는 맛이 생겨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맞습니다. 콩이 일단은 좋아버리면 그런 걱정을 안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 완전 스페셜티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 커머셜보다는 좀더위 등급 이런 것들은 살짝 이 순간에 한 진짜 뭐 이렇게 뭐 신비주의처럼 뭐 들릴지 모르겠지만 2, 3초 사이에 콩 완전 다른 콩들이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처음 테스트하고서 아, 이 포인트로 판매를 해야 될지. 근데 판매는 애매하다. 판매는 진짜 살짝 덜 가도 될것 같긴 해. 근데 사실 우리가 맛있는 포인트다. 우리가 먹는 포인트잖아요. 맛있게 먹는 포인트인데. 이 정도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편안함보다는 좀 특별하고 개성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 맛있는 게 낫지 않나. 의외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시고 잘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포인트를 잘, 아까 뭐라 그랬나요? 약간 의외로 그 숨겨진 맛들을 잘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아,
안타깝지, 안타깝긴 하지. 이게 차별화를 그러니까 더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도드라지게. 어, 도드라지. 네.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점점 더 쉬어지고, 막 더 막 자극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그 중간, 그러한 밸런스라든지 그런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소비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기 조금 위험하긴 하다. 말하기가 조금. 위험한 건 하지 마시죠. 네. 그러니까 2000명까지 가셔야죠. 예, 예. 의외로 참 그게 안타까워. 우리가 타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소비자들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캐치해서 잘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또 저희들의 우리가 할 일이죠.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래피 뭐 이렇게 좀 뭐 UCC 정도의 그런 게 있으면 너네들 내가 내놨어 따라와 따라가겠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다. 요즘에는 따라와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자기가 보기 전에 가기 전에 한번 가격 검색 한번 해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스마트해지신 거죠. 스마트해지면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이렇게 그냥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딱 캐릭터 그걸 갖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체계화되면 오히려 더 진짜도 더 구분이 잘 될 것 같아요. 얘 식어도 괜찮네. 식어도 괜찮고. 얘 근데 딱 한 잔만이면 만족하겠다. 보통 두세 잔 먹는 커피가 있는데 얘는 그냥 딱 한 잔 먹으면 충분할 것 같네요. 하루가. 우리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전에 커피를 내렸는데 하도 얘가 얌전하지 않아가지고 커피를 못 마셨어요. 그거 그냥 얼음으로 얼려서 나중에 큐브 키우는데 먹으려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아까워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 향보다는 나는 맛으로 먹으면 좋겠다. 이 포인트는 맛이 좋아요. 맛이 좋은 거.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천명 기념으로 예. 좋은 커피입니다. 예, 좋은 커피입니다. 엄지 몇 개? 엄지 막 걸린다. 좋습니다. 좀 보람된데요. 예, 예. 맛있는 커피 잘 먹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